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비 오는 날씨에 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게 다행인데, 사실은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산악자전거를 좋아해서 거의 뭐 안 빠지고 산악자전거를 가는데, 오늘은 개발자분들하고 만난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본질적으로 개발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산악자전거 지금 남한산성에서 타고 있을 텐데, 같은 동호회 사람들은, 저는 여기서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얘기를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대 트렌드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물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듣고 싶고 그렇던 얘기들인데,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강연자분들한테서 아주 귀중한 내용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들,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소프트웨어가 업계가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 기로는 그 아이폰 같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생겼는데,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이죠.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근데 하여튼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또 내가 어떻게 글로벌 이번 기회에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나 개발자나 여러분들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뭐 트렌드, 4대 트렌드 이런 건 다른 분들이 워낙 잘 말씀드릴 거고, 저는 뭐 제 전공도 아니고, 저는 그 여러분들의 선배 개발자로서, 혹은 뭐 회사로 말한다면 CTO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그 제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일부분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제가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왔는데, 그 하다가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무슨 기법을 가르친다 하면 가득하다가 중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건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워낙 이런 이제 컨퍼런스는 시간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넘어가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먼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60%, 50%, 40%, 50%, 심지어는 조선 핸드폰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조선도 50%가 소프트웨어예요. 비용이,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안 보이죠. 근데 소프트웨어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다음에 CNN에서 이번 올해 그 조사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직종, 가장 선호하는 직종, 가장 좋은 직종을 10가지를 뽑았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넘버원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예요.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뭐냐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정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러면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오래 한 전문가,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나 아키텍트 자격증 없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 경험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한 20년간 있었고,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차이점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키텍트라는 용어도 한국에서 쓰이는 용어하고 미국에서 쓰이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고요. 하지만 하여튼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직종 자체가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는 걸,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 아들도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UC 버클리가 버클리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과가 컴퓨터 공학과예요. 거의 뭐 EECS라고 전자공학과 컴퓨터 공학이 같이 있는데,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과가 그거예요. 그만큼 좋으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결국 세계의 상황을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세계의 상황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고 가장 유망하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주말에 놀 걸 다 하고 그러면서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아들. 소프트웨어 본질에 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신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본질을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이제 현실 가서 하다 보면은 자꾸 엉뚱한 반대되는 이제 행동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본질에 관해서는 사실 이거는 뭐 개발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이런 말들은 경영진들한테 관리자, 경영자 이런 사람들, 영업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하냐면 소프트웨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지식산업이다.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파나스가 한 말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그만큼 소프트웨어는 어려운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지식산업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뭐 지금 밀렸어? 그러면은 뭐 다섯 명 뭐 그냥 뽑아서 개발해.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직산업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영자들 많죠. 본질을 먼저 확실히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테 다시 강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어려운 직산업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지 실패를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게 그린스펀이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비행기를 조종하면은 추락해서 죽는데 소프트웨어는 회사는 망하지만 제품은 망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또 살아남아서 또 딴 데 가서 또 한다. 그걸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린스펀이 얘기했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는 유전자상으로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 살아남죠. 진화를 해서 보면. 다 죽으니까.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살아남죠.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딴 데 가서 또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그린스펀이 그걸 이제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최상위 프로그래머는 최하위 프로그래머보다 28배 뛰어나다. 제조업처럼 뭐 두 명 있으면 두 배 나고 세 명 있으면 세 배 나고 아니죠. 하여튼 굉장한 차이가 난다. 28배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소프트웨어 본질의 차이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소프트웨어 본질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영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